아니,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? 내가 당신한테 뭘 했어? 이제부터 애들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 검증 철저히 하겠다 했어 안 했어?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겠어? 괜히 반대했다가 윤재하고 사이만 안 좋아져. 윤재 나이 40살에 결혼 결심했는데 반대한다고 꺾이겠어? 단순히 나이 많아서만 이러는 게 아니야.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. 아, 성격을 한번 보고 어떻게 알아? 현재 로펌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만났거든?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야. 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. 나이고 뭐고 성격 때문에 안 돼. 아우, 나는 진짜 이제 애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 데려오면 무서워. 누굴 데려올지. 현재까지 그러지는 않겠지? 아휴,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현재는 말해도 된다고 했는데 당신이 알면 걱정할까 봐 아직 얘기도 안 했었어. 근데 뭐 한꺼번에 다 아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뭔데? 걔는 어떤 여잔데? 이혼료라도 돼? 당신 그 정도 각오했으면 다행이네. 응? 이혼료는 아니고 현재 혼인 취소 소송 의뢰인이었대. 아우, 나는 몰라. 나는 모르는 걸로 해. 데리고 오지도 말라고 그래. 난 말했어. 그 결혼도 반대야.